제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고 유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세상에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없지만은 주님 이 시간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이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이 인생을 변화받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랫동안 네, 설교를 안 하다가 또 이렇게 설교단에 반강제적으로 우리 김중환 목사님이 주보에다 딱 써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단에 섰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살살 삐져나가지 않고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하는데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하는 설교와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내 행동이 너무나 틀리다는 거였습니다. 그 행동이 내 설교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나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기관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가서 배우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중요한 그 심판을 받음을 알지 못하니뇨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저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틀리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님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선포한 거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영혼의 올무가 되는 거짓말. 정말 여기서는 설교에서 옳은 말을 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설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귀에 옳게 들리는 것은 받아들이고 옳게 들리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잘 분별을 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7년을 지나고 2018년을 맞이하면서 나의 잘못된 2017년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왔는데요. 올해가 2018년 강아지 해인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강아지한테 제가 배워요. 뭐냐면은 우리 집 강아지는 꼭 셋이서 같이 뭐를 하기 원하지 한 사람이 빠진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이제 오후 4시 이후에 산책을 가는데 산책을 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은 빠졌다고 자기도 안 간다고 막 뒤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하고 이 산책을 가는데 한 가지 챙피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강아지가 산책을 가면은 다른 개들을 보면 막 짖어대요. 그냥 사정없이 짖고 사정없이 덤벼들어요. 그리고 말, 큰 그 말을 봐도 뭐 사정없이 덤벼들고 사정없이 짖어대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목줄을 한번 나도 모르게 된 목줄을 놨는데 그 강아지가 다른 개를 보더니 무서워하더라고. 어?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줄을 놓고 한번 그 산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분명하게 다른 개들을 무서워해요. 거기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 강아지처럼 큰 말을 봐도 겁내는 게 없고 큰 개를 봐도 막 덤벼들고 사납게 용감하게 그러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과 같이 한다면 내가 무서울 게 세상에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 개년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근심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17년도의 목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맨 마지막 날 내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쫙 나열해 보니까 주로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진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가장 따져보면 내가 왜 거짓말을 했던가 아무 이득도 없는 것을 갖다가 남들한테 무언가 나의 뭐 잘난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의 마지막 날로 무슨 각오를 했냐면 이제 2018년에는 내가 더 세밀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지우기 위해서 우리 인도 커스터마들은 제 사업장에서 다 떨어내고 또 이렇게 인색한 손님들을 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아직까지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죄가 뭐에서 나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또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확실히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하기로 첫째는 욕심을 내지 말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을 좀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성경책에 써져 있는 대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십일조나 무슨 뭐 새해 첫 것을 하나님에 바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새해 첫 것을 바쳐야 되고 십일조도 잘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준 건데 사람이 욕심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거짓말을 하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올해에는 목표를 두고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느 교회 그 세미나에 한 50여 명 참석을 했는데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에 한 가장이
그 정직이라는 가운을 써붙이고 내 가족이 모두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제 정직이라는 가운을 써붙이고 그걸 그것에 순종해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정직하게 살고 어머니도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아들도 정직하게 살겠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갖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관이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은 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돈을 계산하는데 100불이 모자랐다. 그럼 너는 어떠하겠느냐? 이게 이제 시험관의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주머니에서 100불을 떼서 그 채워서 일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순탄하겠죠. 그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악자까지 그 100불이 어디서 모자르게 됐는가 그것을 끝까지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직을 모태로 그 가훈을 삼고 있던 이 학생은 고민이 생겼죠. 뭐냐면은 내가 100불을 그냥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죠? 어디선가 100불이 잘못됐다는 건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정직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정직하게 자기는 100불을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갖고 그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거기 앉아 계신 50명의 그 성도들은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 많은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내 주머니에서 50불을 꺼내서 보태 놓겠다.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놀란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나는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그 기독교의 제 십계명의 두 번째 아홉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그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뉴스 모든 게 거짓말로 번복되고 서로 잡아가고 잡혀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 오합지졸이 돼서 거짓말에 대한 조금의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지금 그러고 있죠. 완전히 모든 사람이 거짓말의 종이 돼가지고 그 종로롯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약 1000번에 가까운 동안 다 그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생겼냐면은 거짓말하는 DNA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사기꾼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방을 짓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귀 사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버릇을 빨리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면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의 뱀이 사단이 탁 나타나서 말한 거짓말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혀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짓말이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한 이 거짓말인데 이 최초로 들어온 이 거짓말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나냐면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죄를 짓지 아니했음으로 인해서 다 옷을 입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 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홀딱 벗겨가지고 세상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입는 옷을 찾아야 되고 먹을 게 없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찾아다가 먹고 거기다가 이제 더 발전해서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만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어떤 동물이든지 그 해산할 때 고통하면서 해산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우리 사람만이 해산할 때 고통하며 해산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론입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이 흘린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단과 함께 성령과 같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짓말을 하면 성령이 순간적으로 내 양심에다가 그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 양심을 팍 지금 그 금방 알게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양심에 확 찔리게 마련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데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수록 더 흥이 나고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탄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여기 이 단상에 올라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단상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속으로 그 오감을 느끼면서 아 저건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서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땠는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단상에서 한 것을 사회 나가서 그렇게 하고 살지를 못하더라고. 다 거짓말이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설교를 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설교를 될 수 있으면 내가 피하려고 여태까지 설교를 잘 안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가 하룻밤
자기하고 있지 못하고 못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되찾아 줬죠. 또 이삭도 부전자전이라 그런지 이삭도 한번 또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내 누이라고 거짓을 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았어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로 인해서 결과가 뭐였냐면 20년 동안 삼촌집에 가서 고된 노동을 하며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죠. 그로 인해서 무슨 결과를 초래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우리아에서 낳은 자식이 죽고 또 자식들에게 왕자리를 빼앗기고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난다 이런 얘기.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요셉은 자기 주인 여자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 뿌리친 그는 그 종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렇듯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80이라는 긴 인생, 90, 100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의 그 거짓말한 그 대가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서 거짓말을 두려워 안 하지.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거짓말했는데 금방 내려가서 발이 부러진다면은 아마 그 거짓말에 대한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그걸 빨리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보응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짓든 거짓말을 하든 그 대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받냐? 왜 받냐? 이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응의 법칙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 중에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짓고 거짓말하는 믿음의 자식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만한 고통을 준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빨리 알아채려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이 70년간 왜 고통 속에 있었는가 그것을 긴 안목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짓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고통 중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70년간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그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인터넷 복음 방송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그냥 겉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 깊게 조그만 하나님의 신호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축복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가 없어가지고 세상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아도 잘 살고 잘 먹고 아주 우리보다 나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뒤로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 의인으로 들어가지만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회개할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죄값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값을 다 치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일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가스가 새는 걸 구멍을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술자가 한 10명 있으면 한두 사람이나 그 일을 하지 나머지 8명은 그걸 가스 찾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를 찾아도 못하고 이틀을 찾아도 못 찾고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하면은 돈을 못 받는데 제가 그 컴프레셔를 5,000불을 사 5,000불에 사오고 냉동액을 2,000불을 제를 집어넣었으니까 7,000불인데 거기다가 내가 2, 3일 일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돈 만불 돈이 넘어가는데 이 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구멍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도 못 버텨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이 구멍을 찾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스가 지금은 돌아가지면은 한 달 두 달 후에는 가스가 다 새버려가지고 기기가 안 돌아갈 거다. 그걸 예상하면서도 돈 7,000불이 아까우니까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손님한테 이 가스가 여기서 샜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게 됐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거기 가서 또 그 구멍을 찾는데 한 5군데는 찾았는데 그걸 다 용접해주고 내려가서 며칠 있다 와보니까 또 가스가 다 새버렸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안 풀어지는가. 제가 20년 동안 이 필라델피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집이 이제 두 번째로 못 찾는 기계가 됐어요. 기계가 한 35,000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금방금방 새니까 왜 이렇게 내 일이 왜 이렇게 풀어지질 않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였는지 그거를 생각해봐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환상이 제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환상이 쫙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이게 거짓말하는 이 상황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구부러지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이게 복이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정직이 너를 도우리라. 정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거짓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거짓으로 나가서 산다면은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사단이 붙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단이 우리 DNA에다가 방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를 안 짓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터넷 방송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잘 세밀하게 정말 찾아보신다면은 아마 그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 인터넷 방송이나 정직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